동정심은 엄마하고 큰이모하고 큰이모부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동정심이 없어요?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지은 사람이 어딨어요? 엄마 얘기 하지 마! 그리고 뭘 훔쳐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냐니. 그렇게 훔치는 게 아니잖아. 주는 거 받아오는 거지. 그럼 어쩌지요? 나란 사람은 다른 나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뭘 훔치고자 할 때 그 사람 몰래 며칠 후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에요. 그렇게 할 수 있겠어? 두 말하면 단소리죠. 지켜보면서 그 사람한테도 훔치고 싶은 뭔가를 발견해야 훔치고 싶은 마음, 즉 훔치심이 생기는 거지.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? 믿어주세요. 훔치심이 생겨서 훔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훔쳐야만 그 훔침이 완성되는 건데 그런 명분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? 꼭 싫어할게요. 간절하게 부탁드려요. 내가 뒤로 걸어다니자 내 뒤를 쫓아다닐 수 없게 된 그는 기계들과 대화하는 게 일이다. 틀니를 끼고 의사나 간호사를 보면 악수를 청하는데 몹시도 하고 싶어 하다가 갑자기 하기 싫어한다. 얼마나 싫으면 손을 벌벌벌벌 떤다. 악수가 그렇게 싫으면 손은 왜 내밀까? 뭘 했다고 저렇게 기운이 없어 할까?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. 깜빡거리던 건 좀 낫냐? 성경 중에서 불귀한 국지체 너야 내 국지기냐 우리 할머니 들리 못 봤니 들리가 있어야 니들이 알아들을 텐데 사형군님은 밥을 안 먹습니다. 먹는 것은 왕곡단입니다. 오늘 참모임 시간에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이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덕천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? 자,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이별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이별은 님이 뽕 제가 할까요, 선생님? 네. 자,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이별은 15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면서 화장실에 있던 전동칫솔 가족 세트를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. 그 후로 전
도둑놈아! 인사성 가져가요, 아저씨. 뒤로 걷는 거랑 하나만 한 소리 하는 거 다. 아니 왜 이거 다른 사람이 뒤를 따라올 수가 없잖아. 자 현대 방금 들어온 소포를 전해드리겠어요.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 상태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하고. 아! 할머니가 위초 위도 하세요. 하얀 맨들은 할머니가 물을 물을 먹는 걸 싫어해요. 그래서 틀니를 못 주게 막는 거예요. 우리 할머니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몽땅 죽여야 돼요. 죽실 놈들. 제발 동정심 좀 훔쳐가 주세요. 그만 좀 물어봐. 그렇지. 좋아? 싫어해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.